젤리와 초콜릿 중 무엇을 더 좋아하세요? 그쵸, 어렵죠. 그럼 음식 챌린지를 해보아요. 시작할까요? 랄랄랄랄라. 이게 뭐지? 화장실에서 라면을 만들어? 핵이 너무 많아. 여기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오! 찾았다! 브리트니, 뭐하고 있었어? 홉스, 여기서 뭐 해, 슈지? 오, 좋은 생각이 났어. 자자. 챌린지를 하는 거야. 오, 치킨씨, 나랑 산책할래? 오? 닭이 나에게 달걀을 남겼어. 이걸 사용해보자. 달걀 몇 개를 그릇에 넣고 모든 것을 섞는 거야. 이제 재료가 완성되었으니 팬에 붓고 요리하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스트립으로 잘라내고. 얼마나 아름다운 색이니. 달걀 조각 하나를 여러 가지로 돌려. 나머지도 똑같이 해줘. I've got it. 만세, 완성이야. 브리트니에게 가져가 볼게. 난 나 자신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 브리트니, 널 위해 무엇을 만들었는지 좀 봐. 맛있는 냄새가 나는걸? 오, 배가 고팠는데. 너무 맛있어, 슈지. 여기에 몇 가지를 추가해보자. 오, 너무 배가 고파. 간식은 구미베어가 있지. 역시 최고야. 이리 와. 어라? 곰이 어디 갔지? 아, 물놀이를 하고 싶구나.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지. 너에게 친구가 필요하겠지. 그럼 이 그림을 사용해보자. 자, 깔때기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안녕, 젤리곰들아. 이렇게 섞어줘서. 이건 콜라 소용돌이야. 알록달록한 빨대와 컵이 필요해. 구워주고, 중요한 건 흘리지 않는 거야. 자, 기다려보자. 자, 급속 동결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지.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 냉동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길어. 자, 냉동은 항상 도움이 돼. 됐어. 하나 튜브를 얻어볼까? 오, 성공인걸? 여기 애벌레 같은 젤리가 완성됐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있었으면 좋겠어. 오, 조금 남았어. 됐다. 이제 젤리를 먹어볼 거야. 곰 젤리로 조금 꾸며주고. 브리트니가 좋아할 게 분명해. 정확도를 100%로 설정하고. 어라? 미안해, 슈지. 넌 뭐 하는 거야? 봐, 이거 좀 봐. 내가 뭘 준비했어. 와, 콜라 스파게티야? 너무 맛있어. 뭘 먹을까? 오, 사과나무야. 사과를 먹어보자. 아무도 하나가 없어진 걸 알지 못하겠지? 여긴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니까. 오, 이건 뭐지? 기계잖아. 여기에 넣고 껍질을 벗기는 거야. 엄청 빨리 벗겨지네. 오, 이건 매우 긴 코스염이야. 보여줄게, 브리트니. 99, 100, 101. 브리트니, 이거 네 거야. 오, 이게 뭐야? 너나 먹어. 난 계속 줄넘기 할 거야. 좋아, 시작. 오, 된 거 같은데. 다시 해볼까? 또 실패야. 좋아, 난 프라이팬을 가지고 사탕을 녹일 거야. 좀 더 추가해줄게. 시간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야. 기다려볼까? 아야, 너무 아파. 시계를 더. 오, 됐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 오, 액체 카라멜이야. 카라멜 실을 만들어볼게. 만세, 모두 만들어졌어. 이제 조금 합치는 거야.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으면 아마 라면 같아 보이겠지? 우와, 브리트니! 오, 자고 있구나. 이제 깨울 시간이야. 일어나, 일어나.
어? 누구야? 뭐야, 슈지? 오케이. 먹어볼까? 와우, 대단해, 슈지. 더 먹고 싶어. 최고야. 딸기를 먹어볼까? 오, 난 딸기 주스를 먹어야겠어. 맞아,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여기다 넣고 버튼을 눌러줘. 그럼 원하는 게 나올 거야. 적당한 재료를 넣고 탄력 있게 만드는 거지. 이제 얼음이 조금 필요해. 오, 이렇게 넣고 조금 섞어주는 거야. 냉동실을 널고. 오, 너무 차가워. 잡고 달려보자. 아니면 이렇게 통을 통째로 들고 와. 어, 너무 차가워. 내 손. 그냥 딸기 젤리가 먹고 싶었을 뿐이라고. 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걸 잡으세요. 오, 이제 괜찮아졌어요. 고마워요. 이거 빌릴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아니요. 여기 뭐가 있을까? 주사기와 튜브야. 좋아. 우리는 튜브에 약간의 젤리를 넣을 거야. 그리고 완성된 젤리를 조금 짜자. 브리티니는 딸기 스파게티를 좋아할 거야. 완성이야. 이제 장식을 해주고 가져가보자. 브리트니, 널 위한 딸기 스파게티를 만들었어. 먹어봐. 난 떠나지 않을 거야. 자, 조금. 나쁘지 않은걸? 괜찮아, 먹어보자. 요리하는 건 항상 흥미롭지. 오, 자동차잖아? 나에게 뭘 가져온 거니? 와우, 초콜릿이야. 맛있는 초콜릿. 조금 골라볼게.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지. 오, 이렇게 담고 이제 물을 끓이는 거야. 난 네가 필요하거든. 여기 좀 넣어볼게. 화상 입기 싫으면 조심해야 해. 그리고 초콜릿을 넣고 기다리는 거야. 만세, 초콜릿이 다 녹았어. 먹어볼까? 역시 최고야. 모든 초콜릿을 병에 붓고 이걸 닫아버리는 거야. 아마 브리트니는 내 요리를 기뻐할 거야.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 시원한 물 한 그릇이 필요해. 초콜릿 마카롱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아. 딸기 시럽도 뿌려줘. 맛있어 보이게? 장식도 해주고 가보자. 브리트니! 어? 이게 뭐야? 브리트니, 이거 좀 봐. 안 들려? 에이? 이렇게 해보자. 이거 좀 봐. 오, 먹어볼까? 오, 맛있는데? 최고야. 오랜만에 목욕을 해볼까? 오, 이게 뭐람? 욕조의 라면이? 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오, 내가 좋아하는 냄비를 가져와서. 좋았어. 양식이 필요하겠어. 이런 거. 어딘가에 포크가 있겠지? 여기 있다. 모든 국수를 넣어보자. 아마 손녀들이 좋아할 거야. 그 다음 모두 구워보는 거야. 이렇게 많은 라면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케이크는 맛있을 거야. 조금 기다려. 오, 이미 된 것 같은데. 꺼내보자. 사랑하는 손녀가 케이크가 부족할 것 같아서 3단 케이크를 만들기로 결정했어. 광택을 위해 토마토로 장식할 거야. 아주 작은 방울 토마토로. 식욕을 돋우는 소세지도 있지. 아마 손녀가 분명 좋아할 거야. 케이크 먹으러 이제 오렴. 여기 와봐. 우와, 할머니가 만드셨어요? 먹어볼까? 와, 정말 맛있어. 군침이 돌아요. 감사해요, 할머니. 우와, 최고야. 여기 뭔가 있어. 내가 열어볼게. 아하, 소방차야. 소방차가 벌써 왔네. 구리야, 소방관 알렉스가 모두를 구해줄게. 모두가 도움이 필요할 거야.
나 이미 가고 있어. 어디 불이 났어? 걱정하지 마. 소방관 알렉스가 구해줄게. 그리고 이것을 보상으로 받을게. 불은 장난감이 아니야, 알겠지? 달콤한 마시멜로. 자, 이렇게 시리얼을 더하고 불을 붙일 거야. 좋아. 이제 기다리자. 울울. 넘어가지 마. 포기하지 마. 언제 완성이 될까? 잠들지 마. 오, 이제 완성이 되나? 어, 준비됐어. 자, 한번 볼까? 이제 장갑이 필요해. 의사들은 어떻게 이걸 하는 거야? 오, 이제 됐어. 괜찮아, 슈지. 슈지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겠지? 연결해보자.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아. 만세, 계란이 완성되었어. 맛있는 냄새가 나는걸? 슈지, 알렉스 정말 귀여운 친구들이네요. 슈지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훌륭해, 알렉스. 초콜릿 분수야. 먹어봐야지. 알렉스, 이번엔 무슨 생각이야? 초콜릿이 최고의 조합은 아닌 것 같아. 확실하지? 여기 바늘이 필요해. 미스터 샤릭 씨, 초콜릿 그릇이야. 자, 좋아. 휘핑크림이 조금 필요해. 조금 더. 많이 많이. 카라멜도 필요할 거야. 휘핑크림도 없으면 안 되겠지. 슈즈와 알렉스가 또 무언가 만들고 있어요. 어서 먹어봐요. 자, 어떤지 말해줄래? 훌륭해, 알렉스. 와우, 알렉스. 거대한 닭이 이 알을 품고 있다고? 와우, 튼튼한데? 야, 이게 딱 맞아. 하나, 둘, 셋. 자, 가보자. 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역시 충격에 버티지 못하는군. 나 생각이 있어. 모든 점액을 제거할 거야. 넌 내가 필요해. 알렉스? 알렉스, 이번엔 어떻게 슈지를 놀라게 하고 싶니? 아마 이미 초코는 완성된 것 같아. 한번 먹어볼까? 좋아. 이렇게 조금만 조심스럽게 모두 채우고 닫고 이렇게 붙일 거야. 그리고 오, 여기 초코가 조금 남았네. 그럼 이건 뭐지? 그래, 조금 먹어보자. 알렉스, 조심해. 이거 정말 슈즈를 위한 선물 맞아? 오, 계란이 깨지기 시작했어. 좋아, 알렉스. 와우, 슈즈를 위한 무지개 초콜릿이야. 분명 좋아할 거야. 슈지, 서프라이즈가 있어. 이거 봐. 계란의 아름다움에 체면이 걸릴 것만 같지? 어때? 슈지가 매우 마음에 들었나 봐. 어떤 선물을 숨기고 있니? 공룡일까? 한번 알아보자. 이건 자동차 경주야. 타보자. 안전벨트를 매. 레이서 알렉스가 맹렬한 속도로 질주합니다. 오, 우왕, 오, 누텔라야. 난 너에게 아주 많은 게 있다는 걸 알지. 좋았어, 마시멜로우야. 이제 닫아보자. 좋아, 슈지를 기쁘게 해주러 가자. 슈지, 알렉스가 널 또 기쁘게 해주려고 해. 이건 뭐야, 알렉스? 잠깐, 슈지, 지금 모두 보여줄게. 초콜릿 계란과 우유를 섞어. 우와. 우와, 알렉스, 넌 요리의 마법사야. 슈지, 넌 어때? 슈지, 어서 먹어봐. 정말 끝내줘. 후원의 알렉스가 골을 넣으려고 해. 알렉스, 공이 눈앞에 사라진 것 같아. 매혹적인데? 좋았어. 과자를 좀 더 넣어볼까? 어라? 다 떨어져 버렸네. 하하, 알렉스, 너 패러디하는 거니? 알렉스, 빗은 머리카락에 사용해야지. 와우, 내가 원했던 거야. 빗이 있으니까 머리카락도 있을 거야. 지금 해볼까?
머리카락보다는 둥지 같은데? 만세 완성이야. 밀어두자 이렇게. 빼놓는 거야. 알렉스 너 스파이더맨이었구나. 소년들은 부수는 걸 좋아하지. 조심해. 자 마무리 손질이야. 오 어라? 이게 뭐야? 오 배스킨 라빈스야.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지. 슈지도 좋아하겠지? 그들이 병아리로 변하지 않길 바래. 그리고 카라멜도 많이 넣을 거야. 이제 완성이야. 슈지 너무 귀여운 앵무새야. 슈지 너에게 대답하지 않는걸? 여기 알렉스가 왔어. 무언가 맛있는 걸 가져왔어. 아니 슈지 그건 앵무새용이 아니야. 너가 먹는 거야. 좋아? 알겠어. 슈지 한번 먹어봐. 요구르트 페인트를 만들어볼까? 오 저기 저게 뭐지? 나에게 필요할 것 같아. 복숭아잖아. 가짜 계란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림을 완성하기엔 충분하지 않은걸? 알렉스 조심해. 슈지는 현실에 있지 않아. 슈지 그가 또 왔어. 요리 예술가 알렉스의 새로운 걸작을 맛봐. 슈지가 마음에 든 것 같아. 알렉스 또 뭘 들고 왔어? 치킨? 왜 그녀에게 주는 거야? 치킨은 필요 없어. 하지만 달걀은 필요하지. 페인트로 채워보자. 알렉스 이번엔 또 무슨 생각이야? 좋았어. 슈지 달걀 조심해. 던진다. 우와 나도 해볼래. 던진다? 우와 얘들아 완전 예술가구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펌푸드를 구독해주세요.